총평 언제 방송 키지? 나도 궁금한데? 네, 이세돌 분들은 모르세요? 저희도 잘 모르죠. 뭐지? 왁구경 저희 어디예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악국과 이세계 아이들은 X로 가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왁타버스는 트위치에서 아프리카로 가기로 했습니다. 아, 일단 2월에 가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플랫폼 아프리카 확장입니다. 구독이 연장이 된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도 이제 재밌는 방송을 아프리카에서 앞으로 할 예정이니까 예, 거기서 이제 재밌게 방송 봐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릇땅 시험 방송 안 하나요? 시험 방송은 저희끼리 이제 뭐 회의한 결과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2월쯤에 좀 이렇게 할 때 재밌는 방송으로 보여주면서 그냥 그렇게 깔끔하게 시작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느낌으로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세고 가가지고 언니 이제 리허설 준비해야 될 것 같아 해가지고 그냥 입을게 그리고 그냥 모션캡처 슈트 그냥 처럼 입게 너 나가 있어 약간 이런 스타일은 저도 아니었어가지고 나 그냥 입을게 해가지고 갑자기 그냥 내가 입을게 하니까 세고도 그냥 그럼 나도 그냥 입을게 해가지고 그냥 같은 방에서 그냥 이렇게 같이 해서 너 팬티 무슨 색? 아 아니야 팬티 무슨 색이라고 안 물어봤고 내가 먼저 이미 르르탕을 봐버렸어. 돌려간 게 아닌데 내가 뒤돌아서 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하고 있는 거이 막 말해버렸어요. 아 그냥 말했던 것 같긴 해. 나는 무슨 색이야? 네, 나는 무슨 색이야? 아 세구는 땡땡색 팬티를 입었구나. 약간 이 최구한테 모션캡처 보낼 때도 되게 약간 최국에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택배를 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예요? 그냥 전자기기인데 혹시 약간 그런 안심 택배 같은 거 좀 신청 같은 거 되냐 해서 이게 얼마짜린데요? 그래서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냥 근데 우리 엄마가 옆에서 삐 1,000만 원이에요 해가지고 갑자기 우체국에서 네? 아니 나는 그냥 얘기 안 하 그냥 보내야겠다 뭐 설명 고장 나겠어? 이러고 그냥 있었는데 엄마가 옆에서 삐 2,000만 원이에요 해가지고 얼마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우체국에서 약간 그 직원분이 약간 높으신 분 불러 이 택배가 삐 2,000만 원이라는데요 으르땅 이런 현실 악당 콘텐츠 너무 좋은데 다음 것도 기획 중이야. 글쎄요. 아 그래서 오늘 회의 끝나고 현실합방 좀 재밌더라 다음에 또 다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래서 내가 맞다 버건니 이제 곧 이사 간다고 했지 않나? 그러면 우리 버건니 집들이를 단체 집들이 하자.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딱 집들이 하면 완전 딱 딱이겠는데 언니? 근데 버건니가 갑자기 또 아니 다같이 약간 요리해오거나 하면 재밌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버건니 그렇게 대답한 거면은 좋다는 얘기겠죠? 근데 르르가 올 때쯤이면 아마 이사가고 나서 오지 않을까 싶네요. 집들이 할 거야 그래서. 언니도 올래? 우리 버거언니 집들이 하기로 했는데 언니도 올래? 언니도 시간 돼? 네 돼지가? 쉬어링 이렇게 하지. 쉬어링 쉬어링이 뭐냐고? 쉬라고 들어가서 들어가서 쉬라고 쉬어리 들어가리 연락해리 리가 귀여운 척이라고요? 리체가 무슨 귀촉이야? 그치 르르땅이에서 귀여워 보이는 거겠지. 르르땅 사투리 진짜 귀여운데 본인은 잘 모름.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르르땅은 이렇게 태어난 건데 어쩌라는 건데? 어쩌라는 건데? 아 릴파. 근데 약간 릴파 언니가 부스네에서 1등 할 줄은 몰랐어 갑자기. 릴퍼 언니와 같은 팀을 못하게 된 거는 너무 슬프지만 이세돌의 약간 그래도 너무 슬퍼요. 나는 그래도 릴퍼 언니랑 같은 팀을 하는 게 더 즐거웠을 거야. 아 너무 슬퍼요. 근데 안 슬퍼 보이잖아. 팀을 하는 게 더 슬퍼. 눈 안 슬퍼하잖아. 눈 안 슬퍼하잖아. 2절 해야지. 뭐야 2절을 없어. 근데 오라 버거님 진짜 너무 재밌어. 우리 친오빠도 한번 왜 나는 초대 안 해줘 해가지고 버거 언니 오빠만큼 재밌지가 않아서. 와 우리 오빠가 이 정도라고? 와 이거 우리 오빠가 이거 클립 보면은 너무 좋아하겠다. 와 진짜 저희 오빠가 르르땅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진짜 회사 출퇴근 가방에다가 르르땅 그거 이세패 굿즈 배지 달고 다니면서 그거 사진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내면서 흐흐 나 열심히 홍보 중 크크 이러면서 막
참. 와 진짜 완전 르르땅이 완전 진심이에요. 버거님이가 딕스코드로 그 카톡 캡처 보내줬어.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오라버거님이 버거님 딱 배지 단 거 보고 오 키키 르르땅 달 줄 알았다 만나니까 사실 옆에 있으면서 사실 반대편에 르르땅 배지 짜잔 반대쪽엔 르르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남자여도 예쁘게 생겼다 칭찬 아니야? 남자들끼리 약간 뭐 기생오라비같이 생겼다 이런 게 극칭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남자끼린 그러는 거 아니라고? 편견이야 편견. 그냥 남자끼린 칭찬 안 함? 엥? 그래요? 그럼 남자끼리 칭찬은 니 진짜 미친놈이다 이게 칭찬이야? 엥? 그러면 남자끼리는 옷 칭찬 같은 것도 안 해? 옷? 얘들 옷이 되게 예뻐. 뭐라고 말해? 아 걔 이마! 아 그럼... 이번에도 이세돌끼리 주번 이런 거를 하기로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회의를 세구가 주번 끝나고 나서 막구청이 이제 신청자 있는 사람들을 받도록 하겠다 했는데 이제 신청을 아무도 안 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낮 시간이었거든. 낮 시간이었어가지고 온라인 된 사람이 나랑 막구청밖에 없었어. 그래서 막구청이 이제 회의 안건이나 좀 이런 거 이런 거 좀 몇 개 좀 공지사항 좀 올리고 이제 나는 그때 깨있어가지고 바로바로 답하고 그랬었단 말이야. 그래서 막구청이 약간 먼저 주번 이렇게 지원하실 멋진 분 없냐 너 이렇게 딱 보냈는데 아니 그 내가 방금 글을 올렸는데 내가 거기서 답을 안 하면은 일시판 거 약간 티가 나잖아요. 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막구님. 오 역시 르르땅이야 하면서 아 르르님 그러면 저는 모쏠일까요? 인싸일까요? 아싸일까요? 르르땅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아싸 같고요. 일단 아싸의 모쏠 같아요. 프로필! 사진은 학교 옥상에서 음악선생을 꿈꾸는 사진이 취민형이 찍어줬습니다. 빛나는 건 다리고 제 왼쪽엔 전체 만안경이 있습니다. 약간 물어보지도 않은 TMI를 줄줄줄줄줄줄줄 그냥 친구라고 하는지 무슨 음악선생님을 꿈꾸는 사진이 취민형 잠시만요. 제 왼쪽에는 천체 만화경이 있습니다. 나오진 않았는데 그걸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나도 이 디모스 찍고 제 왼쪽에는 사실 서은준이 찍혀있어요 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어? 나 뭔가 막구청에 공지를 내렸는데? 뭘 내렸지? 이거 뭐야 잠깐 이거 표지왕 점수 받는 법? 어 여기 있다 죄송합니다. 휴 완벽 범죄. 역시 그거 며칠 좀 끼고 이제 씻다 보면은 르르땅 반지 사이즈표야. 제 반지 사이즈표를 왜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다들 막 팬미팅 같은 거 했는데 막 가져면 안 된다. 일단 제드림 5cm 정도인 것 같은데 메모 77호 메모. 모르지. 혹시 주머니가 얘는 밥 해줄 맛이 안 나 라고 안 하시나요? 한 적 있어요. 니한테는 밥 해주기가 싫다라고 들은 적 있어 나는. 전 엄마한테도 엄마가 이제 밥 같은 거 물어보잖아. 맛 어때? 그러면 약간 간이 좀 애매한데? 근데 맛은 있다. 객관적으로 좀 가차없이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국물 좀 더 난 자작한 게 좋은데? 살짝 좀 한 마디씩 좀 덧붙인다든지. 근데 내가 엄마한테 요리해줘도 약간 막 좀 그렇게 엄마 어때? 맛있긴 한데 약간 좀 더 이렇게 좀 이런 거 좀 더 넣어봐봐. 그래? 그럼 엄마가 해줘. 난 별로 상처 안 받는디?